자, 계속해서 용도 지구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역시 이제 관리 개혁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논의의 전제는요,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죠.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이반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용도 지역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새롭게 규제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용도 지역은요, 굳이 이제 성형수술 같은 걸로 예시를 하자면 전신 성향이에요. 그래서 건폐율도 용적률도 용도제한도 동시에 다 바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두고요. 그 위에 건폐율만 혹은 용적률만 또는 높이만 용도제한만을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뭐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럼 내용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용도지구의 지정 과정은 당연히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라는 얘기는 그 밑에 이미 용도 지역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간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서 정책론에서 주로 문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실질적인 개별 용도 지구를 보게 되면요. 요거는 자, 어떨 때는 높이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건폐율만 규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용도 지구 영역에서는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것은 자, 분류라고 해서 지정 기준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고 두 번째가 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다 묶어 갖고요.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3, 4년에 한 문제밖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자, 끊어서 가셔야 돼. 절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크게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약지구, 개발지능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방화지구에서 고경 및 보호시측의 방특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해서 일단 이렇게 11개 크게 있는데 먼저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는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잡으셔야 돼. 최고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최저 고도지구는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야, 이보다 높게 짓지 마라고 하는 게 최고 고도지구가 될 것이고, 이보다 낮게 짓지 마라는 식의 개념이 최저 고도지구. 해서 이 고도지구는요, 두 개가 정반대예요. 해서 좀 특이한 구조에 나머지 용도지구 중 세분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두 개가 정반대 개념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슈가 또 되고요. 경관지구, 자, 머리 글자 따서 종류가 자, 수, 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관인데, 자, 키워드는요, 경관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경관보호란 말 들어가야지. 경관지구다 이렇게 단순하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 그리고 종류는 자수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관지구는요 중역일이라고 해서 키워드는 미관의 유지. 그래서 중심지 미관지구가 됐든 일반 미관지구가 됐든 그다음에 또자 역삼하는 미관지구가 됐든 간에 항상 키워드는 뭐라고요?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거 돼서 중역일 미관의 유지. 그 다음에 보존지구는요, 역중생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죠.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등 키워드 뭐라고요? 보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보호지구의 학교, 공용, 항만, 공항에서 키워드는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객체에 따라서 학 학교, 공용, 항만, 공항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키워드는 보호라고 하는 거. 학교 시설 보호지구는요, 학교 시설을 보호하고 이런 표현 들어가 있고요. 공용 시설 보호지구,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항만시설 보호주거 보호란 말 없는데 대강 읽어보면 때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 보호주거 공항시설 보호 이런 표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 보호 지구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 보호. 바로 비교할 게 앞에 보존 지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보존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 보호 지구는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요. 자, 보니까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키워드는 취락의 정비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취락의 정비라고 하는 것, 요렇게 봐야 돼서. 자, 좀 이따 이제 자세한 내용 보겠고요. 개발지능지구 다섯 개로 분류가 돼요. 해서 뭐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등 이건 종류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개발지능지구는 키워드가 뭐가 돼요? 아, 바로 개발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냥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니까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들어가 있는데 키워드 재해 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부 방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은 길게 길게 써 있는데 톡톡 끊어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분할 수 없는 용도 지구로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입지 제한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용도만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봤는데요. 자, 일단은 자, 고도지구 최고한도 최저한도 두개 정반대다. 자, 나중에 좀 깊이 많이 공부할 때 필요한 개념이고요. 경관지구 자수시 경관보 미관지구 중역일 미관요지 보호존지구 역중생 보존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용 항만 공항에서 보호 취락지구 취락정비라고 해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 다섯 개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종류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수 없으니까 개발 무슨 개발지능지구 하면 개발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방제지구 재해 예방 그다음에 특정 용도제한지구 입지제한 그다음에 방화지구 화재 예방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들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결과적으로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도하는 것은 뭘 하자는 겁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용도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하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서 일단은 몇 가지 쟁점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미관지구 중에서 역삼은 미관지구라는 게 있어요. 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미관의 유지. 자, 그리고 요거랑 바로 비교할게. 보존지구 중에서 역삼 문환경 보존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보존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두 개를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빙빙 돌아요. 그래서 역삼은 미관지구는 미관지구 일종이니까 미관의 유지. 역삼 문환경 보존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보존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 거기 이제 공용시설 보호지구하고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두 개를 비교해봐요.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해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뭘 하자는 땅? 보존.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뭘 하자는 땅? 보호.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문제를 다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상 좀 필요한 것이 취락지구인데요. 이 자연취락지구, 거기 보니까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존재계, 취락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빠지냐면 주상공을 제외한 재계다. 시골에 대해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자연취락지구.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자연취락지구다. 해서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농림지역이라든가 자, 도시역 외지역은 개획관리를 제외하고 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골 마을은 토지마다 이론상 최대치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럼 100평짜리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건폐율이 얼마? 20%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대 20평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옆에 토지 소유자 100평 따고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최대 얼마 건축면적? 20평만 뽑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골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20평 짓고 한참 떨어져서 20평 짓고 또 한참 떨어져서 20평 짓고 뭐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 그렇게 안살 거냐면 바다닥닥 붙어서 살지. 이게 뭐냐면은 용도 지역만을 가지고 규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자연 취락적으로 지정하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건폐율 60%까지 완화 적용을 할수 있는 이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자연 취락적으로 즉
자연적으로 추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 용도 지역하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연 추락지고, 그리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은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 추락지고, 집단 추락지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추락 정비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도 구역 공부 안 하셨는데요. 용도 구역 중에 집단 개발 제한 구역, 소위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아주 규제가 센 토지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거의 개발이 억제가 됩니다. 철저히 개발을 억제하는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 혹은 그린벨트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강화시키면 소위 자연환경 등이 보존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으로 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었다 하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사람을 안 죽일까요? 개가 사람을 죽일까?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그러니까 법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숨통 터줘야 돼. 자, 그린벨트라고 규제를 해놓고, 자, 그 지역 중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더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위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대비 집단 취락지구는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야. 산속에 혼자 살지 말고 뭉쳐서 살아보시라. 이게 규제 풀어줄 테니까 이게 바로 집단 취락지구. 어찌됐든 간에 지붕길이 짧고 해서 아주 즐겨 출제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쓱 내용을 보다 보면 그나마 어서 들어본 내용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 그래서 출제위원들 아주 즐겨 출제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집단 취락지구. 나중에 고도지구와 또 집단취락지구 둘 다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게 돼. 그렇게 보셨고요. 해서 지금 용도지구 파트는 딱딱 끊어져야 되고 절대 이 내용을 다 소화하는 건 불능에 가깝고요. 또 소화를 한들 실제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17페이지. 자, 보니까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 좀 오래된 문제예요. 요즘엔 잘 안 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분류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쯤은 보존지구 역중생, 이게 답이 되겠고요. 고도지구는 최고와 최저 두 개로 분류가 됐었죠. 경관지구 자수시 이렇게 가야 돼. 머리 끝에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런 식으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좀 오래전 문제예요. 어찌됐든 간에 최대로 갈 때 고도지구는 최고와 최저, 경관지구 자수시, 미관지구 중역일,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개발 지정지구 5개, 방제지구 2개, 자,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방어지구는 세분할 수 없다. 이렇게 대강 가시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요. 또 최근 하다 보니까 최근 문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자, 용도 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 시가지 경관지구 뒤에 뭐 들어가야 돼? 경관에 보 들어가 있네요. 옳은 표현. 2번 지문 중심지 미관지구 뭐 들어가야 돼? 미관에 유지. 옳은 표현. 3번 역삼으로 미관지구 뭐 들어가야 돼? 미관에 유지. 근데 없어요. 보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잘은 모르지만 바로 보존지구의 일종, 역사문환경 보존지구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틀린 거예요. 그 다음 4번 지문 주거개발진흥지구, 5번 지문 복합개발진흥지구,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개발 나와 있죠? 옳은 표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 공부 이렇게 이제 요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이거를 그냥 세월한 내용으로 막 읽어 가시다 보면 정말 죽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 4, 5년에 한 문제꼴 이렇게 이제 또 그거 더 텀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적게 나오는 부분들은 설렁설렁설렁 넘어가시고 아까 용도 지역처럼 출제 포인트가 많은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외우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자 행위제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행위제한 나와 있죠. 자 다시 현재 그림 갑니다. 앞에서요 용도 지역 총 21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수를 갖게 됐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 요 세 가지가 주된 규제. 그래서 5, 6, 6, 5, 7, 9, 8, 7, 8,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900, 1000배,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도시적 외지역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외웠다 치고 용도제한은 외울 수 없다고 쳤어요. 자, 문제는 이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용도제한이든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자는 구체적인 행위자는 조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예요. 용도 지구 지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바로 기본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동네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원칙은 의미가 없고요. 시험에서는 예외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그중에서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구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개. 고도지구는요. 키워드 도시군 관리객이라고 하는 거. 집단 취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 두 개만 외우면 돼. 해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은 밥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약 지구는요.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13년간 거의 우려먹고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자연 취약지구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고도지구와 집단 취약지구 관련된 부분. 자, 먼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자,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얘는 용도지구니까 지정하는 절차는요. 크게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고시가 돼요. 발표가 돼야 돼. 그리고 이게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형 도면의 고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결정 고시, 고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몇 번지 몇 번지가 뭐 1번지에서 8번지까지가 고도 지구다.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객 결정이 됐다는 데 궁금해. 그러면 그 시청에 물어보는 게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그냥 직접 찾아보려면 결정 고시된 내용을 찾아보면 몇 번지가 고도 지구인지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자, 미관지구가 뭐 6번지에서 8번지까지다 라고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지역에 소문 들어보아니 집단 취약지구가 지정된다 라고 해서 15번지에서 20번지가 집단 취약지구다 라고 이렇게 돼 있다 치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통적인 뭔 얘기를 하고자 하면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객 입안 결정 과정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럼 원칙이 다 뭐라고 쳐요? 조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조례. 근데 모르는 건 시험에 안 뜨고 시험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자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뭘 봐라?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라. 그 다음에 집단취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행위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을 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지금요, 자, 내 토지가 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결정 고시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도지구는 몇 미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몇 미터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때는요, 뭘 보면 된다고요? 이 결정 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몇 번지가 고도지구다라고 하는 내용 외에 여기 몇 미터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다. 그래서 행위 제한, 고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 고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뭘 봐야 된다? 자,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관지구, 이건 원칙이니까 중요치 않고. 자, 집단 취약지구. 자, 어떤 토지가 뭐 15에서 20번지가 집단 취약지구 지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 규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행위 제한의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례를 보거나 또는 관리계획을 볼 것이 아니라 자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을 보면 그 행위 제한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용도 지구에서 행위 제한 딱 두 개입니다. 거기 질문 몇 개 나와 있는데 그저 두 개만 정확히 외우게 되면 다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옳고 그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도 지구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집단 취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 두 개만
출제 포인트. 해서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이 문제죠. 그래서 자, 용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단은 고도적으로는 최고와 최저 네, 이런 게 있었고 경관적으로 자주시 경관보호 미관적으로 중력일 미관의 유지 보존적으로 역중생 보호와 보존 보존이라는 말 그다음에 시설 보호주고 학교 공영 항만 공항 등 보호 취약적으로 자연 취약적으로 집단 취약적으로 취약 정비 개발 재능적으로 다섯 개 개발 그다음에 방제적으로 두 개 재해 예방 그리고 특정 용도 재능적으로 입지 제한 방화제구라고 하는 것은 화재 예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위장 기본적으로 다 조례를 봐야 됩니다. 자 건폐를 어떻게 하는지 용적률을 어떻게 하는지 원칙은 조례 원칙은 안 나와 나와도 안 되고요. 길어서 그래서 바로 예외 중에서 고도지구 몇 미터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찾아봐라. 그리고 집단 취약지구 요거 지정됐을 때 어떤 행위자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법을 찾아봐라.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장까지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관리계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가야 돼요. 자,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미리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럼 지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행위자는 분명히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혹은 높이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용도 구역에 따른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전에 그 밑에 토지에 있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구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용도 구역에 따른 행위자를 우선 적용한다. 뭐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자, 얘는 사실은 이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우리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만 예외 있었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요, 그리고 입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전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따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어서는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다섯 개 용도구역 관련한 부분 바로 지정권자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용도구역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 7, 8년 사이에 문제 경향을 보게 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2, 3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고 이 파트에서는 전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 구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용도구역 지정권자고 지정목적 그다음에 지정절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문제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경향 그래서 지금 용도구역 다섯 개가 있는데요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를 통해서 용도구역 지정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절차 근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예외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택지 개발 지역은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예외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용도 지구의 경우에는 자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만 하고요 따로 이 절차상의 특례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도 구역도요 따로 이 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해도 되고 그만인 거 안 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해서 자 일단은 절차는 모두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 식이야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군 기본 구역을 결정한다 시가화 조정 구역은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장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용도구역은 절차가 공통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지정권자와 지정목적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개발제한구역 보니까 일단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 끝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 절차는 관리계획이고요.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이제
우리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이반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장을 지정할 수 있는가. 목적이요 두 가지입니다. 도시 확산 방지하고요 보완성. 키워드만 외우시는가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외우면 힘드니까 도시 확산 방지 그리고 보안상 이 두 가지 목적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요 지정을 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장관. 변경도 해제도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질문 몇 개 나와 있는데 외울까? 국토부장관 보안상하고요 도시확산방지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끊어주는 거고 자세한 행위제한은요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아까 집단 취락지구 내 행위제한도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을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쟁점 안 되고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절차는요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축이죠. 절차는 다 뭐라고요? 관리계획. 그런데 지정권자 등을 보니까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간단히 볼까요? 시도지사 끝머리 시가와 조정구역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여기서는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변경한다 이딴 식의 질문을 구성하게 되면 출제 오류예요. 왜? 그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고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출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논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비교해 봐야 되죠. 아까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금 뭐야? 시가화 방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확산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하고 차이가 뭐에 있을 때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시험을 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은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게 될 것이고 시가화 방지는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가셔야 될 거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따로 이제 기억할 만한 게 시가화 유보기간과 실효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용도구역과 다르게 지정을 할 때 끝날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기간이에요. 자, 어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했습니다. 언제 해제됩니까? 예, 국토부장관만 바뀌면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할 때 이미 언제까지만 존속을 시키겠다라고는 이 기간, 소위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자 시가화 유보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 결과적으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관리계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 그대로 5년에서 20년의 범주 내에서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기간을 바로 시가화 유보 기간. 그래서 이렇게 시가화 유보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요즘엔 잘 출제 안 하는데 한때 유행했던 것이 이 다음 날 빼서 틀리게 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효 얘기할 때 항상 다음 날 이게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효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지문 중에 행위제한 관련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교재에다 넣어놨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시가화 조정구에서 우리 외울까? 목적은요 시가화 방지 그리고 지정권자 관련해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토
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가화 유보 기간이란 바로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바로 정한 도시군 관리객으로 정하는 기간, 그리고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와있나요? 자, 우리 중앙정부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개념이고요. 절차는 당연히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목적은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라고 하는 거 해서 앞에서 개발지원구요. 자,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그리고 지정권자가 그냥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행위제한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뒤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결과적으로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정권자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앞에서 관리계획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성이 결정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것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일단 보셨고요. 자, 한편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 어떤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을 할 것인가? 예, 못 외워요. 너무 길고 복잡해서. 그리고 이걸 법조문을 분석을 하면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토시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절대 이걸 갖고 분석할 수 없고요. 이건 이렇게 가시는 거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혁선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앞에서 얘기했던 외목적, 이렇게 외우시라고 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따로 놓을 거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도시혁선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육성,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앞에서 얘기한 세 개의 외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래서 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용도구역은 규제가 너무 센 땅이다 보니까 이 지자체장, 시, 도지사, 대도시장에 이렇게 지정권 또는 변경, 해제권을 주게 되면 지자체장이 다 해제할 우려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현재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도 더 이상 지정 못하고, 시가화 조정구역도 더 이상 지정을 못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게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새롭게 말장난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래서 아직은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령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지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도 해제할 우려가 없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바로 용도구역 관련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어떤 토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겁나 빨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 그 교재 봐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법 봐서는. 해서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자, 구도심, 낡은 구도심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괜히 법을 하나 더 만든 것이 쓸데없이,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과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예요. 해서 이거는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이제 만드신 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어요. 아주 쌤통이 되던 사람, 쌀뜨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해서 여기서 외울 게, 자,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는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자,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관리 계획의 일종이고요. 굳이 이제 시험 지문에 기준은 다 누구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따로 외울 것도 없어. 앞에서 기준은 무조건 누구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더 이상 갈거 없어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나중에 지구 단위까지 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문제 구성할 때 지금 뭐죠? 용도 구역에서 한 3년이나 4년에 한 문제 묶어서 낸다고. 그러니까 지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에 들어온 지한 3년이가 됐는데 그로 아예 용도 구역은 문제 구성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정권자 관련한 부분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까 기준은 무조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우수중구역, 수산전보구역, 도시자연공구역 할때 맨날 지정 절차를 갖고 관리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이지랄들을 해서 틀리게 했었다고. 그러면 여기도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게이 지정 절차 정도만 얘기를 하게 될 거여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시간은 없고 외울 건 겁나 많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을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동안 내왔던 것들 몇 개월 동안 공부하기도 절대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워요. 절대 외우면 그게 다 죽여서 아파요. 다 합격하지. 지금 항상 제가 염장지르는 소리로 분수를 잘 아실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7년인가 8년 하셨던 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한20% 내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통계 조작입니다. 말장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한 20만 명이 응시했잖아요. 그래서 자, 실제 작년에 얼마였더라? 2만 명인가 합격했거든요. 그럼 10%인가 합격률이? 근데 계산법이 재밌어. 2차에 응시한 사람만, 1차 떨어진 사람 다 제껴버리고, 2차에 응시한 사람만 가져가니까 합격률이 무려 3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는 거야. 내가 30% 안에 들겠지. 아니야. 통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도 합격을 못 해요. 거기는 3년, 4년 하신 분더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공부를 하는 거. 웃기고 있네지. 그냥 죽겠는데 뭘 공부를 해요, 공부를. 방법은 양을 줄여 가셔야 돼.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가셔야 돼. 공부를 두 배, 세 배, 네 배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 전에 죽어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을 줄여 가시는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과감히 버리셔야 돼. 왜? 나왔던 것도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친 대지 이거 골치 아픈 부분인데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설명은 되게 복잡한데요. 요즘에 시험 문제 구성이 안 돼요.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구성된 게 19회인가 20회 때 구성이 됐는데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필지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용도적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용도적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한 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한쪽은 준주거, 한쪽은 예를 들어서 자, 바로 제1종 자, 전용주거. 이따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다는 얘기. 이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전국적으로 몇개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원래 필지가 두 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딱 되면서 하필이 되면서 이 중간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지에다 건축물에 건축을 할때 건필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가중평균 건폐율 또는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그 대지 면적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것을 소위 가중평균 건폐율 또는 가중평균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설 문제 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용도 제한에 있어서는요. 가장 넓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은 출제를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근 출제 경향으로서는 예외만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예외 중에서요. 자, 보니까 특례라고 해서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에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때 만약에 지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죠. 그리고 한쪽이 녹
녹지,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가중 평균 건폐율이 아니라 각각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문제 가지고 볼까요? 거의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 이중 일반 주거하고 생산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대지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포인트가 녹지랑 다른 용도지역이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뭘 계산하고 돼 있냐면 물음표 보니까 자, 최대 연면적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해서 요건 미리 이제 수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수식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중심이 연면적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면 연면적은요, 자, 대지 면적 곱하기 뭐가 된다? 용적률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했을 때 지금 문제 보니까 총 1000제곱미터이다. 그런데 자, 주어진 정보. 이중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 최대 면적이 1200이다. 그러면 이제 이중 일반 주거적 대지 면적을 구해 봐야 돼요. 대지 면적 얼마로 나와 있어요?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나와 있을 거예요. 200%인가요? 해서 자, 200%가 맞나요? 그게 이제 괄호 열고 이중 일반 주거적의 용적률은 200%.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00이 나오려면 자, 뭐야? 지금 이중 일반 주거적의 대지 면적은 결과적으로 얼마? 600제곱미터라는 것이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 녹지, 자연 녹지는 결과적으로 얼마? 아, 바로 4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디? 바로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연면적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녹지와 관련해서 그 문제가 뭐야? 생산 녹지네요. 생산 녹지에 해당하는 자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 자, 전체가 10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요, 예, 저기 주어진 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0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4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1000이 되니까. 그리고 용적률 찾아보니까 50%, 0.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은 이제 20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1200하고, 그 다음에 200을 더하게 되면 1400제곱미터에서 요거는 이제 거의 공식화된 문제예요. 해서 항상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원칙은 거의 요즘에 안 나오고 있는데 녹지 뜨게 되면 각각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는 공식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라는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문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자, 미관지구 얘기 나와 있죠. 제일 하단,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요즘에는 이제 주로 계산 문제가 좀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7년, 6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 문제 낼 때는 항상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혹시 물려 있게 되면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모두에 대해서 다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뭐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지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일부가 미관지구로 편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대지하고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된다.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거기 고도지구도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서 미관지구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거의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그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방화지구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절대로 옳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말이 겁나 길거든. 그래서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일단 차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어떻다?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차이가 미관지구 나오게 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건축물이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바로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문은
절대 옳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 써야 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요즘에 이제 한 6, 7년만 갖고 평가하면 딱한 가지입니다. 건축물이 미관 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거 하나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건축학과도 똑같은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뭉쳐서 가는 거예요. 국토기획법이 됐든 건축법이 됐든 불문하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해서 틀리게 뽑으려면 자 건물에 대해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전형적인 틀린 표현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 얘기했었고요. 그 대표값 용도 지역 그리고 이어서 용도 지구와 구역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장 보셨고요. 앞으로 가요. 지금 이제 오늘 빼먹은 거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페이지인가요? 도시 군계획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 나오죠. 별로 안 중요한데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 법에서는 도시군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도시군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자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뭐큰 의미 없어요. 이제 그냥 아딱 한번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 시범 도시의 지정이란 말 나와 있어요. 별거 의미 없는데 옛날에 한 12,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자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에는요. 제일 사실 법조문 구조상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시범도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도시라고 하는 그런 것 정도 경우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녹색 성장 시범도시 사업을 자 강릉 쪽에서 자 오죽헌인가 그쪽 쪽에서 한번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녹색 성장 시범도시 사업은 저거예요. 이 강릉 경포대 인근에다가 마차를 운영했습니다. 마차를 자전거하고 마차를 운영을 해갖고 만약에 그 사업이 성공했으면요, 이제 노량진에도 마차가 다니고 또 노량진에도 자전거 정류장이 생겼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테스트 삼아 해보는 사업을 시범 도시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무슨 마찰 외동원에 말은 뭐 오염물질 안 나오나 똑같이 해서 하여튼 없던 일을 했어요. 누군가 거기서 삥을 뜯은 애들 또 있겠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해서 일단 시범 도시라고 하는 거 우리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 있고요. 이 단어가 있다고 해서 국토부장은 시범 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한 10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문제 관련 지문 하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본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공통적으로요 하나의 시 또는 군을 원칙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다루는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불렀었고, 자 그리고 좀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뭐의 별로 의미 없고요. 거의 법적 지위 나와 있죠. 자 보기 앞서서 칠판 봐야 돼요. 순서 외워야 돼. 자 관리계획의 기준을 삼게 한 것이 뭐가 된다? 기본계획의 기준을 삼게 한 것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기준을 삼게 한 것이 뭐가 된다? 국가계획.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당연히 옳은 표현. 자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자 기본계획은요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대. 그래서 법조문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하여튼 순서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상위계획을 우선하여 적용돼서 그게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걸 파서는 안 되고요. 순서 제일 위에 국가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 순서만 외우시게 되면 이 점은 다 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 관리계획의 경우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편 기본계획은요 수립해서 승인 또는 수립해서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입안의 원칙, 수립의 원칙부터
검토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등등 시장군수 관할구역 수립해야 된다. 아까 관리계획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야. 자, 관리계획 시장군수 관할구역 입안해야 된다라는 명제 있었고요. 이 시장군수 등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된다. 원칙 명제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예외 있나 검토해봐야 되죠.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인접 시군을 포함한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즉 예외적 수립권자는 없어요. 뭐 거기까지 문제 구성 안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원칙은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한다. 그럼 똑같아요. 인접시군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지문 갖고 이미 과거에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근데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우리 법에 두 개 있는데요. 한 개는 너무 길어서 안 나오고요.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시골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시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제일 힘들어요. 외울 게 많아. 첫 번째 조건 수도권 정비계획법보다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해서 주변에 큰 도시도 없다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 인접시군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힘들어요. 이게 이제 외워질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깜빡하고 외워질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깜빡하고 해서 좀 신경 쓰실 것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수립 기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국가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소위 이제 조사하게 돼 있어요. 조사 아까 우리 관리계획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었습니다.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걸 갖고 뽑았어요. 바로 토지 적성 평가 등 일정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숫자 5년 나와 있죠. 작년에 이걸 갖고 쟁점을 삼았었는데 만약에 최근에 5년 사이에 소위 이런 토지 적성 평가를 했을 때는 일정한 절차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재취약성 분석 등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명제가 원래 있어요. 필요 없죠. 원칙이니까.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를 했다면 어떻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포인트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숫자만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아주 어렵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거의 제일 밑에 재검토까지 먼저 비교를 해보십시다.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바로 5년 내 토지적성평가하면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요. 그 밑에 시장군수 5년마다 재검토해서 기억년 각각 5년. 이걸 갖고 답을 뽑았던 좀 특이했던 문제에서 그동안에는 자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고 인구 10만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갖고 쟁점을 삼다가 출전들이 새롭게 등장했던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했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요걸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우리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주기가 좀 이따 없습니다.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인 또는 확정해서 자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한 단계 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때는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답은 아닌데 과거 19회 시험 기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이런 구조였다가 지금 법 개정된 지 거의 8년 9년 됐는데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최소한 거기 길어서 안 나오고 항상 나올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서 항상 틀리게 되는 질문 답은 아닌 질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별 내용이 없어요.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계획에서
내릴 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게이 기본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법적 체계 지위에 관한 부분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이야. 이런 요건을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요. 원래 일정은 절차, 토지 적성 평가도 해야 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일정한 조사를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답은 안 되는데 시장구에서 도지사의 승인은 항상 옳게.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하면 틀린 표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게 기본 계획 전부예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3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순서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일 중심축이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이 뭐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자,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 의의부터 가볼까요? 자 광역도시계획 보니까 먼저 광역기획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서 자이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기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지문 보니까 광역기획권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답을 뽑았어요.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지금요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고 좀 포괄적이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요 두개 이상의 자 보통 두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혹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 다시요 하나의 시군을 대상하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될 것이고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얘는 광역이란 말 때문에 자꾸 시험에서 뭐라고 장난치냐면 광역시가 기어 나와. 광역시가 광역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광역시하고 그 옆에 있는 군을 묶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역시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출제위원들은 자꾸 말장난으로써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에 이런 식의 질문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을 묶는 과정을 가리켜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국토부장관이 묶는 경우도 있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두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줄 때 또는 하나의 도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줄 때 바로 도지사가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앞에 질문 나왔다시피 과거에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답이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즉, 뭔 소린 거 아니? 지금 둘 이상의 시군을 묶었다고요. 누가 묶을 수 있다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또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이랬을 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을 때그 다음 단계로서 자, 이것의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광역 계획권을 전제로 한다. 즉, 광역 계획권이 있을 때 무슨 문제? 광역 도시 계획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서 이 광역 도시 계획,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고 있고요. 자, 법적 지위.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다시 이거 보십시다. 자, 광역 도시 계획. 위에 있는 계획이 뭐가 있어요? 국가 계획. 그리고 밑에 있는 계획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만약에 두 개가 충돌할 때는 뭐를?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하게 될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구분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자, 다툼이 있다, 충돌한다라고 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광역도시계획 관계를 따져봐도 관리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충돌하게 되면 뭐를?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해서 뭐그 정도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수립, 승인 등의 구조. 자, 아까 관리계획은 이방 결정. 그다음에 기본 계획은 수립 승인과 수립 확정 등의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과
승인 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 따져봐야 돼요. 자, 수립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 넘기면 자 이런 그림 나와 있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자 광역계권이 하나의 도에 관할 구역이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 자, 볼까요? 지금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누가 묶었다고요? 도지사가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누가 수립하는 게 원칙?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그림 잡으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 과천시하고 안양시를 자 이 두 개가 뭐야? 경자 둘 다 하나의 도에 있거든요. 묶어줬다고요. 그러면 과천시장과 안양시장이 어떻게 된다?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이건 쭉쭉 가셔야 돼. 그리고 예외적으로 거기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 들을 수 있는 건 도지사도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기본적으로 시장소가 요청을 하거나 자 광역계권 지정되고 시장소가 수립 안 해요. 몇 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록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예외적으로 누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사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시요. 광역계권이 하나의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해 있을 때 기본적인 수립권자 시장군수. 다만 이외에 누가 도지사도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자세히 볼 것도 없이 봐봐요. 상식적으로 하는 거야. 자, 광역계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과천시를 묶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를 걸쳐 있는 광역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시, 도, 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 근데 누가 수립할 수도 있다? 국토 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다. 이걸 묶어서 얘기할 때 누가 수립한다?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승인 누가 하냐?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누구의? 도지사의 승인 받아라. 시,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누구의?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행정구역 체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연 자체가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립 기준 나와 있네. 기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승인 나와 있죠.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뭐 조정 이런 것들 절차들은 전료 지문에 한 번씩 구성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교재 작업할 때 기존의 13년치에 관련 지문 관련한 부분을 다 넣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광역시 튀어나오면 안 돼요. 광역시랑 광역계획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 장기 발전 방향 맨날 말장난하는 그런 지문들이 될 것이고요. 해서 좀 어렵지만 자 경우에서 자 둘 이상의 시군을 묶었는데 이게 하나의 도일 때는 도지사가 묶어준다. 둘 이상의 시도일 때는 국토부장관이 묶어준다. 해서 만약에 도지사가 묶었을 때는 시장에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장관이 묶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만약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요. 바로 재검토 주기입니다. 앞에서 자,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이런 항목들이 존재했었고요. 자, 시험 지문에 광역도시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식의 지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틀려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주기도 재검토 주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과 비교하는 형태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 간단하게 확인해 드렸어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뭐 지금 설명드린 요 정도 별로 양 많지 않아요. 뭐 잡단 절차 한두 개 지문 구성되고 있을 뿐이고요. 해서 오늘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보셨고 그 기본 축으로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